자, 오늘 가볼 곳은 몸의 도시 춘천. 춘천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닭갈비, 막국수. 저희는 닭갈비, 막국수를 먹으러 가지 않아요. 나는 닭갈비도 먹고 싶은데. 아, 그냥 백반 먹어.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춘천에 아주 유명한 백반집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 보고 있는데요. 이 집은 이미 백반기행에서도 한번 소개가 됐었고 춘천에서도 꽤나 유명한 맛집으로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많이 찾는 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저 개인적으로도 무척이나 궁금했던 집이었는데 때마침 요즘 날씨도 좋고 마음도 들뜨는 봄을 맞아 저희 식구들 모두 춘천으로 나들이를 가는 김에 백반기행에 소개됐던 집과 더불어 개인적으로 괜찮았던 먹거리 소개도 해볼까 합니다. 가평유기에서 꼭 먹어야 되는 게 있다고 그래서 한번 둘러보려고 합니다. 가평휴게소에서 꼭 먹어봐야 할 건 바로 만남샌드라는 건데요. 제주도와 가평 파리바게트에서만 한정으로 판매하는 거라 예약을 해야만 구입할 수 있는 핫템이었는데 지금은 구입하기가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온 일행 중 개의 모습을 한 친구가 있어 휴게소 옆 반려견 동반 카페도 가봤는데요. 안에 들어가 봤더니 인별그램 강나오는 엄청난 개 아이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머니슬. 머니슬? 몰라? 물인가? 비타민. 그 외에도 닭다리나 달고나 과자 등 사람들이 자주 먹는 음식 모양을 한 애견 용품들이 많이 있어 인싸 강아지들의 견주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카페 옆에는 애견 동반공원이 무료라 반려견과 동반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가평휴게소는 꼭 한번 들러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공원 곳곳에는 반려견과 같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저희는 이곳에서 만남 샌드를 먹어봤습니다. 이게 맛있는 거래? 글쎄? 이게 인싸들 사이에서 유명한 어이구. 과자가 잘 부서지니까 뜯으실 때 조심하시고요. 맛있어. 제 할제는 맛있네. 맛있다. 크림치즈랑 약간 캐러멜 이렇게 쫀득함이 밑에 있고 과자가 되게 부드러우면서 바삭해. 이게 비싼 편이 아닌 게 10개니까 대략 1,600원이거든? 이 정도 급이면 3,000 얼마씩 해. 한 2,800원 정도 해. 어, 그래? 가격은 비쌌지만 맛은 있었습니다. 너무 아까워서 아껴 먹어야겠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그리고 잠시의 휴식 뒤 달리고 달려 1시간 45분 29초 만에 저 골목 끝에 있네요. 드디어 오늘의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외부는 보시다시피 생생정보통이나 생활의 달인에도 안 나온 집이라 더욱 믿음이 가고 주차는 식당 앞에 공간은 있지만 너무 협소한 공간이기도 하고 또 사람이 몰릴 시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 주변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듯 하고요. 입구엔 아기자기한 문구들이 잔뜩 쓰여 있어 뭐가 쓰여 있는지 자세히 보니 사장님이 손님들에게 진심 어린 메시지를 편지로 남겨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실내는 입식과 자식 테이블이 공존하는 넓지 않은 구조의 동네 식당 정도의 규모였고요. 이거 우와 진짜 오래된 그거다. 너무 재밌어. 벽면에는 어린 시절 볼법한 사진들과 유명 연예인들의 친필 사인들이 이 집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적어놓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장난스러운 낙서들과 추억 돋는 아이템들은 뭔가 시간을 거슬러 오른 듯한 느낌까지 받을 수 있어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이건 양념통인데 옛날 중국집에서 많이 썼죠. 여긴 생선구이가 시그니처 메뉴라 간장과 와사비가 테이블마다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메뉴판인데요. 백반기행에 나왔던 메뉴가 무려 2만원. 가격은 그닥 가성비가 느껴지진 않았는데요. 요즘 물가가 워낙 고공행진이라 가격 인상이 된 것 같은데 일단 저희는 방송에서 나온 그대로를 먹어보기 위해 생선 정식 백반 2인분을 주문해봤습니다. 주문을 하자마자 숭늉이 제일 먼저 나왔는데요. 뭐 이거는 식전의 에피타이저 같은 느낌으로 구수하게 입안을 적셔줬고요. 그 뒤를 이어 레트로 감성 가득한 쟁반에 직접 재워 만든 김, 고추장아찌, 계란후라이, 파김치, 제육볶음, 깻잎, 더덕, 김치볶음, 쌈야채, 양념게장, 막장, 명란젓, 감자조림, 김치 등 꽤나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우선 백반기행에서 나온 것처럼 명란젓과 김을 같이 싸서 먹으면 맛있다고 사장님께서 추천해주셔서 입 짧은 소마님에게 먼저 먹여봤는데요. 어때요? 맛있다. 되게 맛있어. 매력적인데? 조가 들어간 밥에 따로 양념된 짭조름한 명란젓은 그냥 먹어도 괜찮았지만 사장님 추천대로 김에 싸서 먹으니 공식적인 밥도둑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되게 달달하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밑반찬 대부분은 스윗한 느낌이었는데 기분 나쁠 정도의 단맛은 아니라 괜찮았고요. 이번엔 메인 반찬격인 제육 차례. 보기에는 일반적인 제육과 별반 다른 게 없었는데요. 과연 맛은 어떨지. 그냥 일반적인 제육의 맛이었고요. 저는 귀찮아서 쌈을 안 싸먹어봤지만 귀차니즘을 이겨내고 쌈을 싸먹은 소마님은 진짜 특이한데? 그래? 쌈장이 특히 맛있었다고 하네요. 이거가 명란젓이래요. 이거요? 한점 올리고 김 싸요. 네. 명란이 아까 그렇게 먹어봤는데 그리고 너무 맛있고 네. 얘도 맛있어. 깻잎이랑 고추. 네. 네.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웃어? 사장님이 카메라가 있어서 그런지 직접 오셔서 어떤 게 맛있는지 다 알려주셨고요. 방송에서도 상당히 에너지가 넘쳐 보이셨는데 식당은 음식 맛뿐만 아니라 분위기도 맛을 좌우하잖아요. 사장님이 만드시는 분위기가 이 집의 음식 맛을 더더욱 좋게 만들어주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노른자 대신 햄이 들어가 있었는데 나중에 닭 대신 햄 나오는 거 맞죠? 생선구이는 조리 시간이 조금 걸려서 지각을 했는데 가자미와 갈치가 상당히 크게 나와 여기가 생선구이 전문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더라고요. 네, 냅다가 부족하면 이만큼 더 달라 그래요. 네, 네, 가지고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저희한테만 신경 써주시는 것 같지만 다른 테이블들도 다 다니시면서 케어를 하고 계셨고요. 생선구이는 제가 잘 못 먹는 장르의 음식 중 하나인데 여기 가자미와 갈치는 비린내 없이 큼직하게 나와 먹을 게 많아서 좋았습니다. 갈치가 커서 맛있다. 그리고 중간중간 조금씩 추가되는 반찬들이 많았는데 보쌈 수육도 방금 했다고 먹어보라며 가져다 주신 거고요. 소마님은 보쌈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제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넌 해냈을 거야. 음식들을 하나씩 먹어보는 사이 매운탕이 끓고 있었는데요. 지리와 매운탕 두 가지 중 고를 수가 있었는데 그냥 매운탕으로 시켰습니다. 매운탕 안에는 알과 군이가 잘 들어가 있었고 무도 잘자리 썰려 들어간 게 보이는데요. 과연 맛은? 색깔만 봐서는 되게 매워 보일 줄 알았는데 그냥 얼큰한 정도. 색깔만 그렇지 전혀 자극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좋아. 해먹어서는 잘못 시키고 지리고 시키고 이랬는데 아니야. 양념게장도 양념이 맛있어서 좋았습니다. 약간 달달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게장 전문점만큼은 아니었지만 밥 반찬으로 하기에 딱 어울렸고 밥은 무조건 추가해야만 하는 살찌욕이 좋은 식당이었습니다. 다 친절하시고 음악도 올드팝. 좋지 않아 그런데? 너무 좋지. 이 노래 아는데 이 노래 알잖아. 우리 때 노래는 아닌데 라디오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아는 거 아니야? 이제 입맛이 바뀌었나 봐. 어르신 입맛. 응. 나이 플러스 낙 때문에 바뀐 것도 많고 채널 운영하면서 정말 맛있는 고수들이 하는 데들을 많이 가본 거야. 그러니까 변했다는 게 입맛이 변한 게 아니라 입이 올라가서 그래요. 사람은 원래 누구나 다 그래. 자동차도 자꾸 더 좋은 거 올리다 보면은 밑에 거 못 하거든. 맞아요. 먹는 것도 그래. 어찌됐던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계산이요. 잘 드셨습니까?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너지 잘 받고 갑니다. 너무 고마워요. 네, 아닙니다. 나중에 또 올게요. 네. 친구가 너무 예뻐가지고 여기를 잘 못 봤는데 이 친구 잘생겼네요. 아닙니다. 자기야 요거는 누룽지거든요. 네. 커피 같은 거 먹을 때 같이 먹어요. 아이고. 집은 어디예요? 집 서울에서. 아 그래요? 네. 다음에 오면 또 들러요.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가요. 네. 우리가 부부같이 안 보이나 봐. 남자친구, 여자친구. 혹시나 실수하실까봐. 나이 한 살이라도 어려 보이는 게 어디야? 솔직히 말하자면 백반은 그냥 평범한 편이었지만 식당 사장님의 친절함과 친근함 그리고 감성적 분위기가 맛을 더욱 좋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는데요. 개성 넘치는 사장님 때문이라도 여긴 다시 한번 찾을 만한 매력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춘천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하는 빵이 있다고 해서 급하게 자리를 이동하고 있는데요. 바로 감자빵을 판매한다는 카페입니다. 이미 백반기행에서 허영만 선생님이 너무 맛있다라고 평을 하셔서 그 맛이 궁금해서 방문을 해봤는데요. 마침 개를 닮은 친구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아무런 고민 없이 이곳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삐우!
실내는 1, 2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에 약간 공장 같은 느낌을 받는 인테리어였고 한쪽 면에선 감자빵을 박스 판매하고 있었는데 가격이 상당히 후덜덜했습니다. 감자빵 박스 가격 보고 놀란 가슴 진정시키려 낱개로 구입을 시도했는데요. 빵 가격이 3,300원부터 3,800원으로 시작 단가가 생각보다는 비쌌습니다. 일단 감자빵의 종류는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감자가 기본적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 기본 감자빵에 대파가 들어간 대파감자빵, 치즈가 들어간 치즈감자빵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세 가지 다 구입을 해봤고요. 커피 종류도 수복이랑 비슷한 가격대라 깜짝 놀랐지만 이왕 온 김에 다 먹어보고 리뷰를 해야 하니까 마음 비우고 시켜봤습니다. 감자빵의 원조라고 그래서 좀 가격이 쌀 줄 알았는데 뭐 그건 제 생각이고 거의 강남에서 카페를 이용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좋았던 거는 야장이 있어서 반려동물을 산책시킬 공간이 있다는 거 그거 하나로 만족할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방문한 날은 너무 추워서 실내로 가려고 했지만 반려동물을 데리고선 실내 입장은 불가라고 합니다. 그래도 개의 탈을 쓴 친구는 만족하는 눈치고요. 감자빵은 빵이 상당히 쫄깃하면서 안에 있는 감자 고명이 촉촉하면서 입안에 잘 감기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괜찮네. 야, 쫀득쫀득해. 대파와 베이컨이 들어간 감자빵은 그냥 피자빵 느낌이었고 치즈 감자빵은 모짜렐라와 옥수수 콘이 들어가 있었는데 모르겠네. 이게 제일 맛있어, 저한테. 그런 거? 응. 그냥 오리지널 감자빵을 추천드립니다. 나중에는 막국수하고 닭갈비를 한번 먹으러 와야 되겠네. 그죠? 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